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왜 자신의 지파의 수장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졌으니까 레위 지파로서는 누구를 탓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만큼 큰 역할을 한 지파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 전 과정을 광야 전 과정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최고의 지도자로 인도했죠. 요단강 여평까지. 그런데 지파가 없다니 참 섭섭하겠죠.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을 만나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대변인 역할을 아론이 하고 실제 역할은 모세가 한 것이죠. 이때 사실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고 아론이 바로왕을 만나서 애굽 입장에서 바로 입장에서 그 큰 몫을 떼어달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목숨 걸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이 독재자들이라든지 왕권을 가진 나라라든지 뭐 요즘은 왕권이 그렇게 센 나라는 없습니다만은 조선시대만 해도 왕권이 얼마나 셌습니까? 늘 왕권과 신권이 충돌해서 왕권이 잡히면은 신하들이 그냥 사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선 역사에도 보면 4대 사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왕권이 강할 때는 신하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이북도 마찬가지죠. 김정일이고 세파란 애인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세계 최강 애굽의 바로왕에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목숨 걸지 않고는 힘드는 거예요.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니까 목숨을 잃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당사자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했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죽을까 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매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도 삶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상대로 두 사람이 가서 우리 백성 내놔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목숨 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탄과 대적할 때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는 우리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그것만 부르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다 하는 걸로 이 오산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도 두 번씩이나 40일씩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짓고 난 뒤에는 그 성막을 누가 옮깁니까? 레위지파가 옮겨요. 그것도 어깨로 메고 물론 수레를 씻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깨를 메고 법궤가 완성되었을 땐 법궤를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맨지 네 사람이 메든지 메고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름 기둥이 낮에 덮여 있다 할지라도 광야잖아요. 광야는 덥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제사장들이 잡아요. 내가 제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가져오면은 제사장들이 그거를 잡는 거예요. 우리 소 안 잡아봤잖아요. 얼마나 힘드는데요. 닭 잡는 것도 힘들어요. 간이 약한 사람은 닭목도 비틀지 못해요. 근데 그 다 잡아서 피를 뿌리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불로 태우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 고생을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땅보다 최고의 기업이신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요 분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지파에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주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8성읍을 레위지파가 기거할 수 있도록 각 지파에 분배해서 이렇게 줍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11조를 내는 것을 레위지파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확률적으로는 말씀드리면은 12대 9죠. 레위지파는 12지파가 11조를 내니까 12몫이고 다른 지파는 10개에서 하나를 레위지파를 해서 내니까 9개잖아요. 그러면 9대 9로 동일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 9대 9면은 3이 남잖아요. 그 3이 남는 것은 무엇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 그러면서도 말씀하잖아요. 신약시대도 이야기해요. 너희도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지 않았느냐? 나그네로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해서 잘 하라는 거예요. 그 사상은 기독교적인 사상에 기초를 해서 세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를 지나가든지 워싱턴을 지나가든지 그 줄을 지나가다가 다치잖아요. 다치면은 병원비는 안 받아요. 치료 다 해주고 병원에서 되든 어느 재단에서 되든 치료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라도. 아마 요즘도 그러겠죠. 왜 앞장서서 이 노력한 레위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아론과 모세 얘가 제사장 역할을 했고 지도자 역할을 했는데 차세대 지도자는 레위지파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레위지파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예요. 물려주려면은 레위지파 후손에게 물려줘야지 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냐고. 저는 그걸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기도가 나오죠. 아마 창세기 49장 25절일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그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음이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났도다. 이스라엘인 목자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같잖아요.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다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요셉 지파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 된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된다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십일조를 가지고 오직 성막에서 영적인 일만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라고 세큘러 잡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에도 초창기는 목사님들이 절대 개인 소유를 갖지 않았어요. 집이나 어떤 재산도 명예를 갖지 않았어요. 명의로.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러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세큘러 잡도 갖고 뭐 그렇게 하죠.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부자입니까? 목사님들 중에 한 1% 정도 말입니다. 99%는 다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지만은 한 1%는 황제처럼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물질이 사놓으면은 영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이 아까우니까. 요즘 한국에 노인네들이 이런 거죠. 공짜로 주는 국가에서 주는 공짜로 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거 아까워서 못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그 한 달에 얼마 주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그것 공짜 때문에 못 죽는다라는 그런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 수십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 보세요. 죽고 싶지 않겠지. 일체 여기에 레위지파는 세큘러 잡을 갖지 말고 물질에 치심치 말고 오직 영적인 일만 전적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2절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분깃은 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산. 그 뭐 캐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기업은 부동산을 이야기한 상속물,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깃은 몫이죠. 기업은 상속 재산. 이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잖아요. 세상에 재산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니까 가장 안전한 기업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수고했고 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 후손들의 분깃이고 우리 후손들의 기업으로 우리 신앙의 유산을 정말 물려줄 때에 우리 후손들의 안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물질 물려줘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수십억이 뭡니까? 수백억의 공탁금을 걸고 형제간에 싸우고 난리 지기는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순수 인간의 인간이란 목적을 놓고 볼 때, 인간이란 그 단순한 그걸 놓고 볼 때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슬픈 일은 뭐냐? 자식이 싸우는 거예요. 물고 뜯고. 자식이 화합하면은 부모로서는 먹을 것이 좀 없고 이래도 행복합니다. 자식 보고 흐뭇해 웃는 거예요. 자식이 싸우고 그래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썩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고 다투는 사람 에서하고 야곱밖에 없어요. 성경에.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을 들고 목숨 걸고 다투었죠. 그렇지만 그 외의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물려받으니까 안 다퉜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물려주면은 절대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없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늦게는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열집합 이렇게 했지만은 레위 지파만은 고고하게 살았죠. 늦게 왕이 잘못돼가지고 아무나 제사장 막 세우기도 하고 그랬죠. 여로보암이.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권에서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레위 지파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이 이 땅에서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다투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 한 생애를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확실한 분깃과 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